안녕하세요. 오늘은 대장암 수술 직후에 된 환자에게 좋은 식사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대장암 수술 후에는 소화 기능과 영양 독소가 저하되는 경우가 있어 적절한 식이 조절이 필요합니다. 먼저 소량의 고단계 고칼로리 식사가 필요합니다. 단백질은 체내 조직의 회복에 도움을 주며 칼로리는 체격을 회복하는 데 중요합니다. 유기농 채소, 곡물, 고기나 생선 등을 적절히 섞은 식사가 좋습니다. 다음으로 소분된 식사를 즐기세요. 소량의 식사를 여러 번 나눠 먹는 것이 소화에 좋습니다. 한 번에 많은 양을 섭취하면 소화 기능이 약해진 환자에게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물을 충분히 섭취하세요. 대장암 수술 후에는 신체 대사가 증가하므로 수분 섭취가 중요합니다. 물뿐만 아니라 과일 주스나 농다 차 역시 건강에 좋습니다. 가급적 가공식품을 취하고 신선한 식재료를 활용하세요. 가공식품에는 항산화제나 방부제 등이 많이 포함되어 있어 소화에 좋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음식을 뚝딱뚝딱 씹어 섭취하세요. 소화를 돕기 위해 음식을 충분히 씹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하면 소화기관의 부담을 줄이고 영양소를 효율적으로 흡수할 수 있습니다. 대장암 수술을 한 환자들이 건강하게 회복하기 위해서는 올바른 식습관을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식사 방법을 참고하여 건강한 식습관을 유지하고 빠른 회복을 돕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